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지금 난리예요. 네. 이재명 씨가 될 것인지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인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 보다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해결 방안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비판이나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높으냐, 어떤 사람이 과연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를 판별을 해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에 대한 관상에 관해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재명 씨는요, 얼굴이 동자형이면서도 각이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형에 가깝고 피부가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제 쭉 봐오면 피부색이 상당히 윤기가 있어요. 이분의 이런 피부색과 예, 말씀하시는 그 톤 자체를 보면 논리적이고 체계가 있습니다.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단이 보통 강단이 아니죠. 일종의 시라손이나 싸움닭에 해당될 만큼 승부근성이 강한 것은 전형적인 이제 금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정치인들은 강인한 눈빛이 있어야만 됩니다. 눈빛이 흐려서는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기세가 약하면 결국은 경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재명 씨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늘면서도 긴 듯한 눈동자에서 나오는 그 기는 강단이 보통 강단이 아니다. 만약에 이재명 씨를 동물의 형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라손이나 삭과 같은 귀에 포착에 능하면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일종의 싸움꾼 비슷한 얼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씨의 얼굴형에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마를 보게 되면 이마가 넓은 편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상중하로 봤을 때는 균형이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마가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 환경이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눈썹 부위가 좀 안 좋습니다. 약간 흐리면서도 옅은 눈썹을 하고 있거든요. 얼기설기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되면 어쨌든 관상학적으로는 집안이나 형제, 주변 사람하고의 관계 좋지 못합니다. 이 눈썹이 높이 뜬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눈썹은 공명성이라고 해서 인기, 명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눈썹의 수치, 좀 빈약한 것이 또 흠이고요. 다만 빈약하다라고 해도 눈썹이 공명성으로서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어떤 인기를 누릴 수가 있는 좋은 눈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코와 입술, 양쪽 광골, 전반적인 부분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코를 받쳐줄 수 있는 양쪽의 광골이 좀 빈약해요. 다시 말하면 좌우의 이 광골은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신하에 해당이 되고요. 부하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지만 광골이 발달해 있게 되면은요, 기세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광골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만 이 콧방울에서 내려오는 이 법령이 양쪽 입술을 잘 감싸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50대 이후 말년으로 내려가면서 부하 직원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의 얼굴 관상은 코 밑으로 해서 입술, 이 하관, 이 부위가 둥그스름하면서도 힘이 있다. 윗입술이 얇으면서 아랫입술은 살짝 두껍거든요. 말년으로 가면서 입과 턱,
턱이 잘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말년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의 양쪽의 귀는요, 요 정도 크기면은 얼굴형의 이 크기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관상에서 이목구비를 물론 보지만 마지막은 이 입을 해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은 입으로 모인다는 얘기죠. 이 바다로 모이는 이 입을 통해서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목소리거든요. 이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부드러운 것 같은 수영의 기운이 있으면서도 화를 내거나 목소리가 높여질 때는 강력한 금기도 나옵니다. 목형의 기운도 섞여져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재명 씨의 목소리의 온기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더 두드러지면서도 힘이 있는 운의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씨가 근소한 차이지만 앞서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이재명 씨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안 좋은 소리를 한다든지 좋은 이야기를 할 때에 혹시 어느 한쪽 당을 몰아서 안 좋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어느 한쪽 당을 보이지 않게 응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예. 전 저 문재인 씨 정치하는 거 보고서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지, 부동산 문제 심각한데, 물가 불안 심각한데, 경제부 장관 교체해야죠. 문제 있으면. 예. 국토부 장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지키게끔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나이가 지금 63세입니다. 띠는 쥐띠네요. 오늘은 사주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윤석열 씨는요, 얼굴이 전형적인 이제 금형에 가까운 얼굴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의 기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동물의 이 무령으로 본다라고 하면 범에 해당되는 이제 호랑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체격도 있고요. 그래서 범의 상이 거의 확실합니다. 범의 상이라고 하는 얼굴형은 어떤 그 기질에 있어서는 확실히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얼굴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일반 분들이 자세히만 살피시면 간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이 윤석열 후보의 얼굴 상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윤석열 후보는 반골의 상입니다. 반골. 반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로서는 혁명적인, 개혁적인 의미의 상이기 때문에 나쁜 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골의 상이기 때문에 내 눈 밖에 사람들은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용서 안 할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국민이 원수지간 반목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은 짙어져요. 자, 왜 반골의 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얼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마요. 이마가 뒤로 누웠죠. 윤석열 후보의 이마가 뒤로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윗사람하고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이마의 인당 부위, 명궁이라고 하죠. 오른쪽 편에 흉터가 있습니다. 자, 이 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의미가 좋지를 않아요. 왜 안 좋으냐? 자, 이마에서 인당으로, 인당에서 준두 코로 내려오는 이 라인들은 결국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흠이 있는 것도 됩니다. 특히 인당의 흠은 가정이 편안하지 않은, 가정이 평안할 수 없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제가
늦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도 화목한 가정, 단란한 가정,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 이 인당에 흉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눈썹을 보면은요, 눈동자와 눈썹이 높낮이가 틀려요. 오른쪽 눈썹은 위로가 있고 왼쪽 눈썹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또 똑같이 오른쪽 눈동자 위로가 있고요, 왼쪽 눈동자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좌우 눈썹이, 눈썹뿐만이 아니라 얼굴 자체가 비대칭이 되면 안 됩니다. 완벽한 대칭도 없지만 어느 정도의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관상의 핵심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 균형과 조화가 무너졌을 때는 운명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분의 얼굴 상에서 눈썹과 눈이 좌우가 다른 점이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 항상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데 말을 할 때를 보면 입술이 삐뚤어요. 오른쪽 입술이 위로 가고 왼쪽 입술은 아래로 갑니다. 말을 할 때는 살짝 삐뚤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학적으로 입 모양이 삐뚤게 되면 숨기는 비밀, 어떻게 보면 참말보다는 거짓된 말을 많이 한다고 상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엄청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 고전 관상서를 보게 되면 참 몇백 년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참 신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해야 될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안 좋은 부분만 말씀드렸나요? 좋은 점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말을 할 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예.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고난 얼굴 상에서 드러나는 그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윤석열 씨의 얼굴 상을 보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 검찰로서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아주 잘 맞는 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칼로 휘두르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기운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도 아니고요. 예.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편 아닙니다. 예.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손바닥에 왕자를 썼다. 제가 그 뉴스에 봤습니다. 제가 많이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무속적인 힘을 빌리든 역학적인 힘을 빌리든 만약에 어떤 비방책으로서 임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방편을 썼다면 감춰야 되겠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내놓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방골의 상이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평가는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이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이 나라를 파탄에서 구제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국민의 머슴이고요. 뒷받침해 줄 수도 있는 존재고요. 국민의 심부름꾼이어야만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면 금형이면서 호랑이의 상이면서 반골의 상이면서 바로 이러한 기질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 무자비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말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예. 손금하고 이제 관상 강의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별로 그렇게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구태여 평가를 내려서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부디 이제 선거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느 분을 찍으시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저의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깊은 생각을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이재명 씨의 부인과 윤석열 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관상평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번 선거 꼭 함께 하셔서 올바른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